나는 알파마에서 바이로 알트로 가기 위해 다시 28번 전차에 올랐다. 포르투갈에서 전차는 엘렉트리코스라고 불리는데 덜컹거리는 전차의 움직임을 느끼며 리스본 시내를 달리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다. 문화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으로 예술가들이 즐겨 찾는다는 바이루 알투, 우리의 인사동과 비슷한 곳이다. 바이루 알투 중심에 있는 브라질레리아 카페는 100년이 넘은 리스본을 대표하는 카페다. 깊은 역사도 역사지만 사실은 포르투갈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사색하던 곳으로 더 유명하다. 리스본을 찾는 여행객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브라질레리아 카페에 들러 한 잔의 커피와 여유를 함께 마시고 간다.